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책 254쪽 Otherwise의 다양한 의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휘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해 주세요. Burn, 태우다. Destroy, 파괴하다. Protester, 시위자, 항의자. Execute, 처형하다. Jail. 제일 좋은 곳이 감옥이야. 감옥. 왜냐? 먹고 노니까 그 제일. 그래서 감옥이라는 뜻도 있고 투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Persecute, 박해하다, 학대하다. Persecute. Allow, 허락하다. In seconds, 몇 초 만에. 안에가 아니라 만에입니다. 만에. 인 다음에 공간이 오면 안에. 인 다음에 시간이 오면 만에. 따라서 몇 초 만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ccomplish. 수행하다. 실행하다. Suffer shock. 충격을 받다. Suffer. 받다. 충격을 받다. Suffer shock. Unhurt. 다친 데가 없는. Unhurt. 다치지 않은. 다친 데가 없는. Ending. 결말. Claim. 주장하다. Claim. 주장하다. Innocent. 무죄의. Innocent. 무죄의. 무죄인. Guilty. 유죄인. 유죄의. Guilty. Evidence. 증거. Evidence. Suggest. 시사하다. 암시하다. Suggest. 넌지시 말하다. Prove. 입증하다. False. 거짓인. Research. 조사. 연구. Research. Afford. 뭔 말.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있다. Afford. 아주 중요한 단어. Financial. 재정적인. Financial. Financial. 한국에서는 Financial. 미국에서는 Financial. Financial. 재정적인. For. 동안에. Look down on. Look down upon. 내려다봐. 내려다봐. 이렇게. 내려다봐. 그러니까 깔보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Look down on. Have a contempt for. Have a contempt for. Contempt가 경멸이라는 뜻입니다. 경멸. 멸시. Have holding contempt. Have holding contempt, 경멸하다. Show contempt, 경멸을 보이다. Hold cheap, 값싸게 여기다. 싸게 여겨버려. 싸게 여기다. 그래서 경멸하다. Give turn shoulder culture to. Give turn shoulder culture to. 경멸하다, 멸시하다. Cold shoulder, despise, disdain, flout, spurn, slight, make light of. 경시하다, 경멸하다. Thumb one's nose at.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경멸하다. Snap one's fingers at. Put an insult on. 역시 이거 경멸이야, 경멸. 경멸하다. Snort at. Sniff at. Scorn at. 경멸, 멸시하다. Otherwise는 여러분의 눈에는 익숙할 것입니다. 눈에는 익숙할 거야, 이 단어가. 눈에는 익숙하지만 의미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아주 쉽게 바로 그냥 5초 만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자를 따서 다그다다. 다그다다야. 다그다다. 다그다다. 다른 방식으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다그다다. 그 다음에 다른 또는 반대의 취지와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하나씩 설명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그다다에서 다가 뭐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Otherwise가 다른 방식으로. 모든 책들은 불태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파괴되었다. All of the books, 모든 책들은 불태워지거나 아니면 or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파괴되었다. 이 otherwise가 다른 방식으로 다그다다. 다그다다 좀 뭐인지 미리 말해볼까요? 그가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또 다른 또는 반대의 취지나 내용. 다그다다에서 다른 또는 반대의 취지나 내용 또 다른 종류의 and otherwise or otherwise가 다른 종류의 그런 말이 있어요. 다그다다. 자, 첫째 다가 뭐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말이야.
The protesters were executed, jailed, or otherwise persecuted. 단어들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본 그런 단어들일 거야. 시위자들은 execute, 처형되거나 jail, 투옥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다. 수동태니까. BPP는 동작을 받는다 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위자들은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다. 이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e new computer program allows us to do in seconds what would otherwise take us days to accomplish.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을 다른 방식으로는 성취하는데 며칠이 걸릴 일을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는 수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Otherwise가 다그다다. 다른 방식으로 그런 뜻이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여러분 따라하고 눈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All of the books had been burned or otherwise destroyed. 모든 책들은 불에 태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파괴되었다. The protesters were executed, jailed, or otherwise persecuted. 시위자들은 또는 항의자들은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다. The new computer program allows us to do in seconds what would otherwise take us days to accomplish.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다른 방식으로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런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수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석을 잘 보고 영어하고 둘이 비교하면서 습득하기 바랍니다. 항상 해석을 즐겨보면서 해석에 해당되는 영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여러분이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못 보게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우스운 거야. 해석 못하는 학생들에게 해석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석을 배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영어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the books had been burned. 이렇게. All of the books had been burned or otherwise destroyed 하면 되겠습니다. The protesters were executed, jailed, or otherwise persecuted. 이렇게 국어를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영어입니다. 외우는 것은 영어가 아니야. 그건 암기지. 그냥 국어를 보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the new computer program 할 수 있게 해준다. Allows us. The new computer program allows us to do in seconds what would otherwise take us few days to accomplish. Take us a few days. A few days 했나? 그게 그냥 days 했나? 그냥 days만. 그냥 days. The new computer program allows us to do in seconds what would otherwise take us few days. A few days, a few 없어도 돼. 그냥 days to accomplish. 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없다면 수행하는데 여러 날이 걸릴 것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다가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런 뜻인데, 요 그는 그 밖의 모든 면에서 always except the one mentioned 앞에 언급된 것 외에 모든 면에서 그 밖의 모든 면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The driver suffered shock but was otherwise unhurt 하면 그 운전자는 충격을 받았다. Suffer shock. 그러나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친 데가 없었다.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친 데가 없었다. 이 otherwise가 다그다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그가 그 밖의 모든 면에서라는 뜻입니다. Suffer shocking 충격을 받다. Unhurt가 다친 데가 없는. It rained in the morning 아침에 비가 내렸다. It rained in the morning. 이 it는 해석하지 않아요. 날씨를 나타낼 때 주어를 써주기만 할 뿐이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비 내렸다 하면 하는데 그냥 아침에 비가 내렸으나 It was a beautiful day otherwise 그 밖의 모든 면에서는 아름다운 하루였다. It was a beautiful day otherwise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저 위에는 다른 방식으로 여기는 그 밖의 모든 면에서 I didn't like the ending 나는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면에서 It was a very good movie. 그것은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 이와 같이 otherwise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The driver suffered shock but was otherwise unhurt. 운전자는 충격을 받았으나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친 데가 없었다. It rained in the morning, but it was a beautiful day otherwise. 오전에 비가 내렸으나 다른 모든 면에서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I didn't like the ending, but otherwise it was a very good movie. 나는 그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 밖의 모든 면에서 그것은 매우 훌륭한 영화였다. 자, 영어로 생각하는 시간. The driver suffered shock. 운전자는 충격을 받았다. The driver suffered shock, but 다친 데가 없었다. But was otherwise unhurt. 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렸다. It rained in the morning, but it was a very beautiful day. Otherwise. 이와 같이 otherwise를 뒤에 붙여도 됩니다. 나는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I didn't like the ending. But 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그건 훌륭한 이유. But otherwise, it was a very good movi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그다사의 다른 방식으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여기는 다른 또는 반대되는 취지로 이 다그다다에서 앞에 언급한 내용과 다른 또는 반대되는 취지나 내용을 가리킬 때 otherwise를 씁니다. 자, She claims to be innocent, but the evidence suggests otherwise. 그녀는 무죄라고 주장을 해. 이 innocent가 무죄야, 무죄. 결백한, 순수한, 순결한 그런 뜻이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반대의 내용을, 다른 내용 또는 반대의 내용, 즉 증거는 무죄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것입니다. 증거는. 다시 한번 그녀는 무죄라고 이래서 무죄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다른 내용을 시사한다. 다른 내용 또는 반대의 내용을 시사한다. 그 말은 결국 그녀가 무죄가 아님을 유죄임을 시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만큼 모든 면에서 다른 또는 반대되는 취지나 내용 이것을 advice라고 합니다. While some people think it is true, our research proves otherwise. 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while이 뭐뭐이지만이야. while 중학교에서는 while이 먼마는 동안의 뜻으로만 공부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공인영어 시험에서는 이 while을 뭐뭐이지만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Our research proves otherwise. 우리의 연구는 그 반대의 내용을 입증한다. 반대의 내용을 입증한다는 말은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사실이 아님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Otherwise는
반대되는 취지나 내용을 나타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She claims to be innocent, but the evidence suggests otherwise. 그녀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claim 주장하다. 증거는 그 반대의 내용을 시사한다. 무죄가 아님을 시사한다. While some people think it's true, 일부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our research proves otherwise. 우리 연구는 그 반대의 내용을 입증하고 있다. 즉,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해 준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녀는 무죄라고 주장하. She claims to be innocent, but the evidence suggests otherwise. 하면 되겠습니다. While some people think it's true,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While some people think it's true, 우리의 조사는 our research proves otherwise. 우리의 연구는 그 반대의 내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그다다. And otherwise or otherwise가 다른 종류의라는 뜻입니다. 네. Different from something already mentioned. 이미 언급된 것과 다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We can't afford a house small or otherwise. 우리는 집을 살 여유가 없다. 크고 작은 집. 작고 또는 다른 종류. 뭐냐. 작거나 다른 종류의 집을 살 수가 없다. 예? 이미 언급된 것과 다르니까 작으니까 여기 큰 해도 돼. 크고 작은 집을 살 여유가 없다. We can't afford a house small or otherwise. 크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집을 살 수가 없다. 작거나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다른 종류의. 다그다다. 다른 방식으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다른 또는 반대의 취지나 내용, 그리고 다른 종류. We have been having problems financial and otherwise for a year. 우리는 1년 동안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Have been ing 83쪽의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해석 방법을 보세요. 83쪽에 Have been ing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종류 문제,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종류 문제를 1년 동안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종류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1년 동안 재정적이고 그 밖의 다른 종류 문제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Otherwise 뜻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그다다. 다른 방식으로 그 밖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다른 또는 반대의 취지나 내용, 그리고 다른 종류의. 한번 따라해 주세요. We can't afford a house small or otherwise. 우리는 작거나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집을 살 여유가 없다. Can't afford. Afford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심리적 여유가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We have been having problems financial and otherwise for a year. 우리는 1년 동안 재정적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종류의 문제를 겪고 오고 있습니다. 회화. 자, 우리는 작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집을 살 여유가 없다. We can't afford a house. 또 이게 초점이 없으면 카메라 흔들려. 그러니까 좀 글씨를 남겨둬야 돼. We can't afford a house small or otherwise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재정적인 문제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겪고 있다. We have been having problems financial and otherwise for a year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 25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보이나요? 살짝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 그리고 잠시, just a moment, let me take a sip of water. Take a sip of water.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째 여러분도 마시고 싶어? 물이.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Buy, bought, bought. 사다. Buy, bought, bought. Buy는 사다. Bought는 샀다. Car, 자동차. Enough money, 충분한 돈. Enough가 충분한. Carry out, 실행하다. 아까 accomplish와 똑같은 말이야. Accomplish. Accomplish. 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몇 초 만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수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그때 수행하다. Accomplish가 있지. The new computer program allows us to do in seconds what would otherwise take us days to accomplish. 그 accomplish가 이 carry out, carry out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The new computer program. 그때 carry out 실행하다, plan 계획하다, 계획하다도 있고 계획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Watch 시계도 되고 지켜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Poor in health 건강이 나쁜 그래야지 건강에 있어서 가난한 그러면 안 됩니다. Poor는 가난한도 있지만 이와 같이 건강에 있을 때는 건강이 나쁜 건강이 형편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oo expensive, expensive가 비싼이야. Too가 있는데 too는 너무. 무척 너무 비싼. Might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 해도 됩니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 Be promoted 승진하다. Promote가 승진시키다야. 근데 그게 수동태이 되기 때문에 승진되다. 승진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Lazy 게으른. Help 돕다. With pleasure willingly. With pleasure, willingly, 기꺼이. Too busy, 너무 바쁜. 아까 too expensive가 너무 비싼. Too busy는 너무 바쁜. Attend the meeting, 모임에 참석하다. Attend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Previous appointment. Previous가 이전의, appointment가 약속, 합해서 선약.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약속, 그 말은 선약. Ask for a date, 데이트 신청하다. Ask for a date. 나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다. 그러면 I asked her for a date. 이렇게 말합니다. Go on a vacation. Go on a vacation 하면 바캉스를 가다. 즉 휴가를 떠나다.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Right now. 지금 당장. Courageous. 용기 있는. Harmful. Toy. 아니 Toy 아니라 이게 뭐야. 그 탭스 어휘. 탭스라든가 아, 공무원 어휘 이쪽에 harmful, damaging, detrimental, deleterious 편입 대학 편입 연구에도 이런 동의어 시험에 나옵니다. deleterious, injurious, mischievous. mischievous는 이 동부 미국의 동부 뉴욕 쪽 뉴욕이나 뉴욕 워싱턴 이 동부는 mischievous라고 발음해요. 그런데 서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LA 그쪽은 mischie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상해요. 그게 동부. 그래서 저는 mischievous라고 이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 외국인이 미국인이 mischievous 그러더라고. 이게 네 발음 뭐냐? mischievous가 mischievous를 mischievous 뭐냐? 발음이 촌스럽게 내가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mischievous라고 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mischievous 자기는 또 처음 들어봤대. 자기는 너 출신이 어디냐? 그래 캘리포니아래.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mischievous. 이 워싱턴 뉴욕은 mischievous. mischievous. Malefic, maleficent. Malefic, maleficent. Noxious. 해로운, prejudicial, painful, calamitous, disastrous, pernicious, ruinous, pestilential, virulent, 해로운, 아주 중요한 어휘야. 동의어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 어휘야, 이게. 동의어. 각종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는 요즘은 학교 내신에서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교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Look up to
아까 look down on, have a contempt, have holding contempt, 이게 깔보다 내려다보다. 근데 그건 이제 무시하다였는데, 이건 look up to 올려다 보니까 존경하다가 됩니다. look up to. 올려다 보는 거지. have a respect, regard for. pay, give respect to. 존경하다, 존중하다. have holding respect. 아까 hold chip 있었죠, 아까는? hold chip. 그것은 holding contempt. 이런 것도 있어서 경멸하다 해서, 이건 holding respect. 존중하다, 존경하다, esteem도 마찬가지. have 대신에 hold 쓸 수 있고, respect 대신에 esteem을 쓸 수가 있고. have a great, have great estimation for, have great estimation for, respect, regard, revere, esteem, admire. 혼자 하고 있나? 같이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respect, regard, revere, esteem, admire, honor, venerate, venerate, 존경하다, 존중하다. look down on, 또 내려다봐 버렸어. 내려다봐. 이게 내려다봐 버리니까 깔보는 거야. 그래서 look down on, despise, disdain 하면은 깔보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I look up to him because he's passionate in everything. I look up to him. 나는 그를 존경한다. Because he's passionate. 열정적인, in everything, 모든 면에서 열정적이기 때문에, 매사에 열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왜 유니크 속속을 하면은 빨리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는가? 바로 이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온갖 해석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책에 벗은 그러나, 그러나로만 나오면 인생 쫑난다. but 다음에 대신 있느냐 없느냐, but that, except that, save that, only that. 이 only도 여러분이 그러나가 있다는 뜻을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거야. only 하면 단은 다, 단지, 단지, 단지. 그렇게 단어장으로 외우고 있으니 무슨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냐. 문장 속에서 영어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유니크 속속에 다 있어, 다 들어있어. 다 넣어놔버렸어, 내가. 다 넣어놔버렸어, 아무튼. 자, but for the fact that 뜻으로 이게 but that, except that, save that, only that, 이 대시 없어도 됩니다.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수반하고, 현재가 올 수도 있고, 현재가 올 수도 있어. 과거가 올 수도 있고, 현재가 올 수가 있고, 과거도 올 수 있고, 과거 완료도 올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그러나 뜻이라, 그러나. 보세요. I would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살 텐데, 하지만, 그러나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벗은 알죠? 벗은 알아. 그런데 벗은 아는데 except, save, only는 몰라.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나, 그러나 아니야. 뭐 단지 뭐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이러다가 인생 가는 거지. 자, 그러나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주절의 조동사의 시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더라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니크 속속은 이렇게 해석하라, 저렇게 해석하라, 해석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교재에 맞히기만 하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히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맞히기만 해요. 무조건 올라가 버리니까. 무조건. 아주 9등급들도 그냥 8등급도 7등급 막 팍팍 올라가 버리니까. 자, 보면 나는 그 차를 살 텐데 하지만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든지 이 그러나로 해석하든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이렇게. 충분한 돈이 없다면, 없다니까, 없지 않다면, 즉, 있다면 그 차를 살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라, 그것입니다. I would have carried out my plan. 나는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건강이 나빴다. 이렇게 하지만을 하든지, 건강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그 내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라.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권장하기를 그냥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쉽죠. 나는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하지만 난 건강이 나빴어. 그래서 못했어.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에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시험 문제로 이것을 벗을 if 절로 바꾸는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주 지극히 드물게 이 문장이 들어있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독해 속에 들어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해석해 주죠. 내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우대피피 뭐뭐 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건강이 나빴어. 건강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서 건강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라. I would buy this watch. 나는 이 시계를 살 텐데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텐데 그냥 would는 뭐뭐 할 텐데 would는 할 텐데 would have pp는 했을 텐데 그 차를 살 텐데 이것은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이 시계를 살 텐데 하지만 너무 비싸. except가 하지만 뜻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너무 비싸. 이걸 너무 비싸지 않다면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다면 그것을 그 시계를 살 텐데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골치 아프면 이렇게 하나로 이거 그러나로 나는 이 시계를 살 텐데 하지만 너무 비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He might have been promoted except that he was so lazy. 그는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게을러서 그래서 승진 못했어. 이런 말이 들어있죠. 따라서 이 문장을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승진했을지도 모르는데 게으른 바람에 승진 못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I would help you with pleasure. 나는 기꺼이 너를 도울 텐데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이 only가 그러나의 뜻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사전이 있다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사전을 검색해 보세요. only가 그러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오늘 처음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거야. only가 그러나 뜻이 있어. 이게 접속사로서 그러나야. 벗은 동의야. only와 벗은 동의입니다. 단지란 뜻도 있죠. 벗도 단지란 뜻이 있습니다. 벗도. 그래서 벗은 공리와 동의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너를 기꺼이 도와줄 텐데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지금 너무 바쁘지 않다면 기꺼이 너를 도와줄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I w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여기 틀렸다. 스펠링 틀렸어. ed 붙이세요. ed. attended. 왜 이렇게 틀려있지? 이게 ED가 빠져있네, 여기가. ED가 빠져있어, ED가. ED 넣어주세요, 여기다, ED. 스펠 ED를 넣어주세요. 여기 attended. 이렇게. attended. 이렇게. 그러면 나는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I w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하지만 나는 선약이 있었어. 선약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 못했다. 선약이 없었더라면 had not had. had pp인데 이때 had는 조동사 had. 이때 had는 본동사 had. pp의 have 동사가 pp. 선약이 없었더라면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선약이 있어서 참석 못했다. 다시 나는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선약이 있었다. 선약이 없었더라면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는 아니네, 이 밑에는. 이게 물이 없으니까 지워지지 않아. 물이 없으니까 지워지지 않아.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고. 여기 두 개만 이디야. He would have asked her for a date.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용기가 없었어. 이 save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라 이것입니다. 네. save를 저축하다, 구조하다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왔을 때 save는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용기가 없었다. 즉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 이렇게 된다 이십니다. 마지막 We will be going on a vacation right now. 우리는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하지만 save. 하지만 나는 모든 돈을 너무 일찍 써버렸네. 혼합가정법이야. 혼합가정법. 모든 돈을 너무 일찍 써버렸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돈을 너무 일찍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모든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휴가를 떠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모든 돈을 너무 일찍 too early 너무 일찍 too가 너무니까 너무 일찍 써버렸다. 너무 일찍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자,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고 회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ut that, except that, save that. But that, except that, save that, only that은 전부 다 그러나의 뜻이야. 그러나. 그러나로 해석하든지 그 뭐하지 않으면 내가 충분한 돈이 없다로 하든지 충분한 돈이 없지 않으면 즉 충분한 돈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것으로 그다음 나는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하도록 권장하자면 그냥 그러나로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나는 그 차를 살 텐데 하지만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I would buy the car but I have no money. Enough money. I would have carried my plan. 나는 내 계획을 수행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But that I was poor in health. 해서 but 다음에 대시 없어도 됩니다. 대시 없어도 됩니다. I would have carried out my plan if I had not been poor in health. I would buy this watch. 나는 이 시계를 살 텐데 except it is too expensive. 하지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지 않다면 나는 이 시계를 살 텐데 해도 됩니다. He might have been promoted except that he was so lazy. 그는 승진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너무 게을렀다. 대단히 게을렀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승진했을지도 모르는데 I would help you with pleasure. 나는 기꺼이 너를 돕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이때 옵니다면 대시 없잖아요. 어디서? 벗 다음에 대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온이 다음에 대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I would help you with pleasure if I were not too busy now. 지금 지나치게 바쁘지 않다면 기꺼이 너를 도와줄 텐데. I would have attended meeting. Attended야 id.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하지만 여기는 대시 있잖아요. 여기는 대도 없잖아. 다 된다 이것입니다. But that I had a previous appointment. 하지만 나는 선약이 있었다. 선약이 없었더라면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He would have asked for a date.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 Save 다음에 대시 없죠? 대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Sav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 He would be going on a vacation right now. 우리는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하지만 save 다음에 여기는 대시 없고 여기는 대시 있죠? Save. 하지만 we have spent all of the money too early. 그 모든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너무 일찍 써버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 보고 영어로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그 차를 I would buy the car but I have no enough money 하면 되겠습니다. 난 그 계획을 실행했을 텐데 I would have carried the plan. I would have carried out. Carried out. I would have carried out the plan. But that I was poor in health 하면 되겠습니다. 난 이 시계를 살 때 I would buy this watch except that it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 그는 승진했을 때 모르는 he might have been promoted but that he was so lazy. 너무 게을렀다. 나는 기꺼이 I would help you with pleasure only I am too busy now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I w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save I had a previous appointment but 해도 되고 나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 I would have asked her for a date But that, don't save that, I was not courageous. Except that I was not courageous.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휴가를 떠날 텐데 하지만 그 모든 돈을 너무 일찍 써버렸어. We would be going on a vacation right now. Save that, we had spent all the money. Too early.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Also good.
Let's stop here for today. Take care. See you again. Bye bye.